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파이썬 자동화에서는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zip 파일로 압축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을 압축을 해 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백업 파일 형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실무에서는 이제 로그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 문서 파일들을 이제 자동화를 이렇게 백업으로 해놓는 그건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서버에다가 내가 요 파일들을 좀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압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집이든 뭐든 압축을 해서 이제 그 서버 쪽에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짜도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으시면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이제 저녁마다 업무가 끝나고 난 뒤에 네가 알아서 zip 파일로 묶어가지고 보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이 zip 파일을 묶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별로 어떻게 묶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zip 파일을 묶을 때 이제 zip 파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zip 파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디렉토리를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습하기 전에 저와 같이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5개 정도 이렇게 제가 여기다 보관을 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나 이제 근무 끝났다. 오늘은 이제 백업하고 가자라고 해서 이것만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스태틱 폴더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zip파일에 zip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W 우리가 라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zip파일은 여기는 이제 현재는 이제 선언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체로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스태틱 폴더라고 하는 zip파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zip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디렉토리하고 zip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쪽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패스하고 zip파일로 이제 아래쪽에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osWork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검사를 할 때는 osWork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경로하고 그 다음에 파일 정보들을 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정보들을 가져왔으면은 그 파일 정보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탐색을 해서 그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라이트를 하게 주게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아래다가 확인을 했던 zip 언더더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스태틱 폴더라고 하는 거, 현재 프린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이게 스태틱 폴더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요. 그래서 반디집으로 여시면은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에 바로 제가 지정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zip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성공이 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것을 스태틱 폴더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겹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날짜별로 아니면 시간별로 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시간까지 저희가 여기다가 파일명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후에 한 번, 오전에 한번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SS 로그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웹 로그죠. 웹 서버 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로그가 많으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떤 데이터 값들을, 이게 어떤 시간대를 우리가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벌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다가 이제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now라고 하는 걸로 선언을 하는데, 요거는 현재 시간, 그 다음에 현재 연도에서 데이까지에서 시간까지 초까지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요. 그 앞에다가 이제 디렉토리 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압축하는 그 시간하고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만들어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압축 형태의 그런 업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들을 뭔가 이제 생성을 한다거나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기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zip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할때 빼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우리가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파이썬에다가 반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스케줄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매일매일 실행이 아니면 매 시간마다 실행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서버, 뭐 FTP 같은 경우나 SSH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서버에다가 백업까지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백업 서버에다가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